한편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김여화 감독이 김아중과의 열애설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여화 감독은 지난달 30일 제30회 황금철영상 시상식에 신인 감독상 수상자로 참석했는데요. 영화 미녀는 괴로워를 촬영하며 주연 배우인 김아중과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김여화 감독은 그동안 떠돌던 열애설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열애설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김아중은 절친한 동료 사이일 뿐이라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